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스터하고 약속의 땅을 이루는 비결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처음과 나중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복선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출애굽이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예, 지금 가나안 땅에 한 번 출애굽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는 쭉 가야 될 터인데 그들이 한 번 더 실패할 거다.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전과자 별달듯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이 주제를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한의와 제의를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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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100m 40초 뛰는 나 하니야. 빨리 와, 제이야. 늦었잖아. 여기가 곧 이제 가나안 땅이야. 저기 보이지? 하니야, 너 정말 빠르구나. 자. 여기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건가요? 맞아.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이제 다 끝났어. 다 했어. 다 끝났다고? 뭐가 끝났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그 광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도 가고 그리고 가나안 족수랑 싸우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모든 게 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한 거였잖아. 이제 우리가 도착했으니 다 끝난 거지. 그런 건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먼저 배부터 채워야지. 저기 봐, 저기 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봐. 엄청 맛있겠지. 그리고 또 저기 보니까 물도 막 차르르르 흘러가는데 내 예쁜 얼굴이 다 비칠 것처럼 너무 맑은 것 같아. 하니야, 근데 진심인데 웃고 있어. 왜 그러지? 하니야, 너무 꿀맛 같을 것 같아. 하니야, 근데 뭔가 우리 중요한 거 잊어버린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빨리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는 거야. 뭐를 심지? 그러지 말고 너 가서 좀 삽 좀 가지고 올래? 우리 좀 토나무? 우리 토마토도 좀 심고. 내가 맨날 갖고 다니고 있지는. 이걸로? 열심히. 그래, 한번 해보자. 생각났어 드디어. 뭐가? 우리가 잊어버렸던 건 말이야. 바로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을 나도 생각하긴 해. 잠자기 전에 잠깐. 그런데 지금 이 눈앞에 놓인 걸 봐.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고. 아니야 하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돼. 뭘?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우리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거 아니야? 이제 끝난 아니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의 일을 계속 달려간단 말이야. 또 어떤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또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린 계속 달려가야 돼.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높이, 더 빠르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거지?
맞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달려가도록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 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것 같아. 난 막 다리가 막 뚫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달려라 하니가 이제 달려볼 건데 너 하나님 말씀 어디 있는지 알지? 그치, 성막에 있지 하나님 말씀은. 그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같이 알겠어. 내가 먼저 달려갈 거야. 알겠어. 하니야 하니 너 뭐 빠른 것 같아. 빨리 가자. 말씀 들으러. 네, 하니와 제희는 진짜로 많이 뛰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좀 어두운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실패의 예고. 여러분 이런 표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작가이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상태가 좀 어두운 분일 것 같아요. 신명기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함께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서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 주시리라.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낙관, 긍정의 믿음이 강력하게 하나 흐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오늘 실패의 예고예요. 전혀 모순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낙관적인 믿음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면, 그 얘기가 1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한 거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낙관적인 믿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사람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마라, 눈에 보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도 말고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성공했다는 법이 없어요. 네. 성공한 사람은 과감하게 믿고 투자하고 마음으로 먼저 결정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왔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다.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했다고 말하죠. 성경은 다른가? 똑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야.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죠. 그러면 그 사랑은 성공할 거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거야. 그러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위대한 긍정의 신앙, 위대한 낙관적인 믿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하나님의 이 고테스주사하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약속, 이것은 뭐예요? 보장이에요? 야, 니들 예배당 나왔으니까 이제 게임 끝났어. 다 잘 될 거야. 돌아가 봐, 집에 가. 통장 열어봐. 우편함 열어봐. 좋은 얘기 꽉 차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시험도 잘 될 거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하고 좀 다르죠. 참고로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서 저는 로또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긁는 복권 아주 옛날에 한두 번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비슷한 거를 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하기 전에도 꼭 기도는 하고 해야 돼, 그죠? 어차피 복불복인데 기도한 사람이 뽑히지 않겠나? 그래서 주여 믿음. 또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래요. 저 어부어제를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저 복권 살 거예요. 로또 할 거예요. 왜? 그거 돈 버리는 건데. 그거 되면요. 건축 헌금 할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성이 갸륵해서 예, 하나님하고 어떻게 5대5? 7대3?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해가지고 당첨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대진표를 뽑을 때도 꼭 기도하고 하거든요. 예. 왜냐면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덜 해야지 마지막에 체력이 남아서 줄다리기 같은 거 특히 그래요. 처음부터 나가면요. 나중에 무조건 져요. 부전승이 우승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전승. 저는 부전승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게 없어요. 긍정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되리라.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믿고 소망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아빠가 딸에게 여러분 아빠가 안 그런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얘기니까 예, 가서 눈을 이렇게 가려. 그리고 아빠하고 저기까지만 가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납치하려고 그런 거죠? 예?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혼을 내려고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대개 그렇게 눈을 가리고 가자. 그러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 나 어디를 가는 거야? 그래도 기대가 마음에 생기는 거죠. 아, 아빠가 나를 선물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낙관적인 마음이 생겨요. 왜요? 로또 맞는 심정? 그게 아니죠. 자기 아빠니까 그 말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성품을. 듣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분의 말에는요. 바로 반응을 해야 돼. 그죠? 눈을 가리고 나하고 이 방에 좀 가보자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이상한 사이코패스면 어떡하지? 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나를 유괴해서 납치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야, 이거 검증해봐야 돼.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인격적 신앙이란 건 뭐냐면 무게를 잡고 인격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대하듯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죠. 지금은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저는요. 책에 쓰여 있는 좋은 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저 진작에 버렸어요. 셰익스피어나 공자나 아니면 플라톤이나 무슨 그런 거라면요, 저는 진작에 하나님 버렸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제 아내를 진작에, 아니지. 제 아내는 버릴 수가 없죠. 거의 유일하게 신뢰하고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인데, 그죠? 제 아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아니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예. 그래도 해야 돼. 그죠? 예. 왜냐면 거의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인데, 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그러면. 그죠? 예. 12시에, 미안한데, 굉장히 미안한데, 당신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지? 뭐, 그런데. 근데 내가 부탁 하나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 부탁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야지 뭐.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신앙이야. 인격적인 신앙. 강아지가, 오줌이 마려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오줌 뉘어야지. 그 강아지를 존재로 대우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예요. 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처럼 함께하는 가족처럼 같이 하니까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생각으로 가자고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 그지만 저분이라면 좋은 뜻으로 가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자. 하나님보다 더한 분은 없어요. 미가 야외, 야외 같은 분은 없어요. 네? There is none like him. 그분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같이 저에게 잘해주신 분은 없어요. 그분과 같은 용서, 그분과 같은 사랑, 그분과 같은 감동을 주는 일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주어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못해도 누가 나를 설득한다면 가자면 같이 갈 건데, 그죠? 어릴 때 친구가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면서도 갔거든요. 진짜로 혼났죠. 그리고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갔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니까 갔어요.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교회예요.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죠? 다른 거 뭐 있나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생명나무 교회를 이루어서 유럽의 디아스포라에게 흘러가게 해라. 올해 표현은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땅끝까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피딩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해라. 뭐를 흘러가게 할까? 묵상집 흘러가게 하자. 흘러가잖아요. 뭐를 흘러가게 할까? 어려운 교회 섬기자.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하는 양육, 우리 교회의 엔진을 달아주자.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도해 주세요. 300교회 중에서 50명 초대할 거예요. 50명. 그래서 제자 훈련 바로 쉽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한 핵심 비밀, 비결, 책, 그 다음에 노하우, PPT 그런 것까지 주는 데는 없어요. 저희가 다 줄 거예요. 다 주고 강의한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적어서 다 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눔한 얘기, 예화까지 다 들어서 줄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하면 되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이제 됐잖아요. 같이 가자니까 갔잖아요. 그러면 됐으면 이제는 거텀껏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실패의 예고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마귀가 제가 처음에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이런 얘기할 때 마귀가 이제 잠이었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 왜 마스크 뒤에 있으면 이렇게 눈을 살짝 감. 예? 눈만 뜨면 예배는 성공이다. 예. 그죠. 그리고 마귀도 같이 이제 졸리는 거예요. 그래 뭐 뻔한 얘기지 뭐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뭐 오케이. 근데 실패할 거야. 마귀가 눈이 갑자기 떠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렇지. 예. 실패한다고? 믿는다고 다 된다는 거 아닌 거 맞지? 예? 뭐 믿음 좋은 척하지만 그 중에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예. 갑자기 눈빛을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서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예. 모든 게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다음에 실패하죠. 우상 섬기고 그래서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정말 형편없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니까 왕국이 분열하면서 열왕기에 보면 예, kings.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전부 다 지리멸렬이죠. 그러면서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예고대로 됐어요. 우상을 섬겼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열왕기의 왕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의 순종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떠납니다. 마귀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거지.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웃기지. 실패할 줄 알면서 인도했던 거야. 네?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알면서 그렇게 인도 한 거냐고. 불쌍한 하나님. 하나님을 결국은 조롱하게 만들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런데도 실패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은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원래부터 어려운 일인가? 뭐예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까 그거예요. 하니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그게 뭐냐면 목표를 놔버린 거예요. 목표를. 한국 대학생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때 그랬어요. 대학 가야 돼. 왜냐면 대학만 가면 인생 풀리는 줄 알았거든요. 예, 대학만 가면 인생 풀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유행어가 뭐냐면 사자성어 사당오락 들어보셨어요? 옛날 세대는 알죠. 사당오락은 뭐냐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사당오락. 그래서 모두 다 4시간 자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4시간 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먹어. 예. 저도 좀 먹었어요. 잠 안 오는 약. 예. 먹고 대학만.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와, 이제 됐어. 그다음 어떻게 이제 놀아야지. 축제.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이 어려워. 졸업을 어떻게든 간신히 했어. 근데 취직이 어려워.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런 거예요. 아까 제이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계속 또 달려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달려.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주일은 좀 알아서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 달려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단기 성교 가니까 우리 의사들이 가서 이제 의료 성교를 하잖아요. 예, 진료하고 이제 좀 씻고 밥도 먹으러 가려면 그림은 잡아요 또. 밥도 안 먹고 기다려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하루 종일 걸어왔대. 그 전날부터 걸어왔대. 하고 자기들은 밥 안 먹어요. 그날 진료 받고 가야지 자기 미션이 끝나는 거야. 의사 선생님 밥 먹으러 갔는데 잡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또 가서 봐줘야죠. 야, 지겨워. 이놈의 환자들, 환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아니요.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목적을 포기한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죠? 네. 두 번째, 믿고 왔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그 마음이 나의 결단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저만치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만치.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서. 아까 한국 대학생들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졸업이 다가 아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스펙을 쌓잖아요. 언어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턴십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스펙을 쌓아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땅 매니아가 아니에요. 땅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 목적을 향해 가야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됐어요. 준비가 됐니? 너 뛸 준비 됐어? 예, 저 뛸 준비 됐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 근데 그러지 않고 약속의 땅 왔으니까 마음 놔버렸어요.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예?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내가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엄마 우리 언제 왔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영어, 독일어 하고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서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적을 포기하게 됐을까? 이해는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불신앙의 3요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속화, 풍요, 망각이에요. 예.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원래가 순례자거든요.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던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분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해요. 전혀 관여가 안 돼요. 큰 집에 살았던 사람,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놀랄 만큼 빨리 그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그 땅과 그 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도 한마음교회 목회자직을 이제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무 상관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에 이제는 그래서 저장, 작업하던 거 저장해야 날아가잖아요. 저장, 열매, 계승, 완성, 마무리,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런 단어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하죠.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고, 아비 노릇하기 위한 거야, 어미 노릇하기 위한 거야, 그런 거예요. 옛날에 효자들은요, 우리는 자식 노릇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 여러분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사세요? 아니지. 네 말스. 근데 인생은 사명입니다. 그깟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구원의 집, 이 세상이 죄로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한 응급실, 야전병원, 그리고 위대한 학교, 그렇게 그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공자님 말씀 취급하고 책에 쓰여진 말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하나님을 무슨 종교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쿠웨이트에 집회를 갔는데, 쿠웨이트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운데, 그래서 그 오일 달러로 어디 가든지 에어컨이 펑펑펑펑 돌아가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너무나 덥고 놀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 몇 명이 저를 짜가지고 리무진을 빌려요. 큰 리무진을 빌려가지고 한 3시간 맞춰서 그 안에서 놀고 시간을 보낸대요. 재밌죠? 그러면 기사는 그냥 어딘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애들은 그 리무진 안에서 뭐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서 논대요. 근데 쿠웨이트에 그 쇼핑몰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돔형으로 크게 덮어가지고 역시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 그리고 가에는 이 도로가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등도 있고 길거리 카페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쭉 한 바퀴 도는데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그리러 와서 거기서 놀아요.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만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무슬림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얀 칸두라라고 그러죠. 하얀 칸두라, 돈이 많으니까 천이 좋아요. 가지고 하얀 천으로 발끝까지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있고, 머리에다가는 또 하얀 스카프 쫙 하고. 아랍 사람들이 또 수염이 멋있잖아요. 아주 되게 멋있어요. 그 머리에다가는 또 검은 링을 두 개를 탁 올려놓고.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이 처녀들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차도르, 차두리가 아니고 차도르, 이 검은 옷을, 눈만 살짝 내놓은 옷을. 그리고 그래도 이제 손 같은 데는 또 치장을 또 많이 해요. 네일 막 이렇게 아트 해가지고. 근데 이 남자, 이 무슬림 청년들이 그 여자들을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들 뭐 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쟤들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작업을 그렇게 경건한 복장을 입고, 옷만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엄격한 복장과 규율 안에 숨어서 욕망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게 모순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예. 술, 담배 하지 말고 성적 순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저거 하죠.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은 잡아내가지고 벌 주고 예.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 안에도 그 기간 안에만 안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폭식을 아무 소용없잖아요. 뭐를 하려고 할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려고 했을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국가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다시 되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려는 그런 구원의 집을 지으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인도자와 멘토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예. 요즘 세상은 그러죠. 신앙이 자아를 억압한대요. 예? 슈퍼 에고가 에고를 억압한대요. 그래서 리비도를 억압한대요. 너희들은 성적인 자유가 있다고, 성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될 수 있으면 일찍 성교육을 하는 게, 그래서 성적인 계몽을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성은 너희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향유할 만한 거야.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예? 그래가지고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졌나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나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상은 자기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믿음이란 멘탈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좋아 그러면 멘탈이 강해라는 말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십시일반이 되어버려요. 그냥 같이 나눠먹자. 소망은 공감의 심리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한이가 그런 것처럼 풍요만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통표지판 같아요. 우리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천덕꾸러기예요. 우리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야. 예.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는 예, 스마트한 교회죠. 우리는 헌금 같은 거 없어요.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예. 헌금을 돈 걷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고 멋지고 스마트한 거 할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합의해서 바꿔요. 세속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도 기쁨도 없이 정말 천근방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깊고 깊은 망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도 없고 기억하는 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곧비 풀렸다고 말해요. 곧비 풀렸다고.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곧비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가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무 말이나 하고 딸도 아무 말이나 하고 엄마도 아무 말이나 해요. 여러분, 곧비 풀린 집안이에요. 모두가 대우받고 자유한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하고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면요. 곧비 풀린 사회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없고 공권력이 없어요. 리더가 저 방향을 향해 가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흥! 웃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제사장 나라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려고 실패하게 만들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힘들었고요. 우리는 집에서도 힘들었고요. 아, 이사 가고 일주일 동안 정리하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또 아프지요. 또 직장에서는 요즘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우리 보고 더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좀 말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아주 푹 쉬게 하리라. 응?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로코모티브입니다. 로코모티브 뭔지 아시죠? 기관차예요. 그 뒤로 10량, 20량, 30량, 40량 예, 객차, 화물차들을 이어가지고 달려야 될 로코모티브니까 우리는 시간을 더 쪼개서 부지런해집시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쪼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읍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가 목표가 뭐겠어요? 병원 하나 더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선생님의 목표가 뭐겠어요? 학생 한 명 더 가르쳐서 일깨워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사셔야죠. 근데 의미 없이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되. 그게 무슨 말인지.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되. 그래도 너무 오래 살지만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봅시다. 의미 없는 120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90살, 80이라고 하려다가 제가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90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90에서 합의를 보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밝은 피로감 속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아젠다가 빼곡이 채워져 있는 사람. 토요일도 주일도 시간 남으면 그냥 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건 없는지, 사랑에 관심을 해야 될 건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게 잘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과 습관으로 새로워지고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할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과 복음적 자아상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학교 보내놨더니 종교교사들에게 우리들의 가진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이나 받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높고 이 세상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세계관과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서 아직도 프로이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프로이드. 예.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자아상은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죠. 제2의 출애굽. 그건 뭐냐면 그들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실패하지 않을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제2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 다시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박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다시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질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 뭐 롤러코스터인데 또 실패하면 또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천만에요. 하영록 회장이 예, 심장이식 두 번 했잖아요. P31을 쓴 분. 그분이 심장이식을 두 번 했는데 더 이상 기회는 없대요. 현재까지 의술로는 심장 한번 이식하면 한 10년 정도 사는데 두 번 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다 돼가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은혜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흘러가게 해야 되고 우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비손강과 유브라데강을 흘러 저 대해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2의 출애굽을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았으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은 순례자고 사명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제2의 출애굽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